요리만찬 잇잇.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모든 특별한 음식을 대신 먹어보고 리뷰하는 블라인드 먹방 불먹.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렇게 음식이 준비되는데 제가 먼저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야, 요렇게 갑니다. 아, 오, 아, 너무 크네. 뭐야, 뭔 소리지? 뭐야? 왜 하신 거야? 아, 오케이, 용규 가요? 먹어봐요. 어, 불안하네. 아, 비리냐? 어? 꾸리꾸리하다. 용기 콧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니! 아, 내 비린 자꾸 웃는데요? 어, 그니까, 왜 웃는 거야? 겁나 이상한 건가 본데? 자, 안대를 벗고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어땠어요? 일단 비려요. 향은 좀 고소한 그런 냄새가 나길래 오늘 괜찮겠다 싶었는데 맛이 향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어. 처음에 숟가락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약간 그 삼계탕의 국물 냄새라고 해야 하나? 약재를 끓인 그런 고소한? 맛있으려나 기대를 했는데 이 식감이 씹어도 씹어도 뭔가 씹히는 느낌은 아니고 되게 말랑말랑말랑해요. 비유하자면 조금 약간 상한 감자? 약간 건더기 있는 스프 느낌이야. 근데 그 건더기가 좀 곱게 갈린 느낌? 아니, 지금 내가 본 그 느낌이랑 잘 매치가 안 돼가지고 네, 같이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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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오, 뭐야? 그치? 어, 난 국물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덩어리가 더 있네, 그냥?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고기 살 뭉쳐놓은 것 같네? 그니까. 뭐야? 왜 우리는 물에 섞여있다고 생각했지? 단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보면 고기 같잖아요? 약간 이게 고기 단면 같은데 고기처럼 찍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쏙 부서져. 이렇게 맞아. 저렇게 요렇게 크림같이 응, 감자 으깬 것처럼 약간. 아, 저렇게 오. 다 녹아버리네. 이게 완전 그냥 녹아버린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재료가 뭔가요? 어? 저 안 채워볼까요? 아, 약간 먹어볼까?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될걸? 먹어보면? 아, 지금 규랑 찐이가 말했던 게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아, 감자도 맞아. 있고 그 간 순대간 삶은 거. 응. 근데 냄새 맡으면은 그거야. 삼계탕. 냄새는 삼계탕이야. 이럴 와. 수가 있나? 아, 도대체 뭐예요 오늘? 아. 음식이? 뭐야? 아, 또 가지러 왔다. 뭐야? 뇌? 네? 아니야 또? 아, 뇌다. 그치? 아, 이거 흐르는데? 오늘의 음식 돼지 뇌입니다. 아, 오늘은 돼지 뇌인데 통조림이 아니고 생이네요. 이거를 조리를 한 거구나. 파슬리 또 뿌려가지고. 돼지 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샤브샤브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선한 상태라서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바로 먹어도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왜 이렇게 찌르고 그러죠? 다들 표정 안 좋아. 근데 또 혹시 모를 그런 바이러스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쪘어요. 아, 오늘 또 우리가 한 입만 안 해볼 수 없잖아. 가위바위보 해서 걸린 사람이 소금에다가 찍어가지고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 야! 오! 대박. 나 손에 땀 나빠. 저번 주에도 이겼잖아 우리. A few moments later. 가봅니다. 제가 들고 올게요. 너무 짜지 않아? 어? 엄마. 너무 짜? 왜? 뭐야? 똑같은 거 있는데? 진짜로? 뼈가 왜 있어? 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딱 씹자마자 물렁뼈 같은 게 있어요. 소금을 치니까
조금 낫긴 한데 그냥 맛이 소금 맛이 좀 추가된 거고 똑같지. 큰 변화 잘 모르겠어.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돼지 뇌를 쪄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생으로보다는 이제 통조림으로 나오는 제품을 먼저 도전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더 특별한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아 맞잖아! 아 미쳤다 진짜. 아.